안녕하십니까? 탑필드입니다. 각종 공구를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면 재원표에 그 공구의 능력이 나오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이런 재원표를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구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재원표에 나오는 각종 용어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공구에는 이 용어가 나오죠. 무브와 회전수, RPM. 영어로는 revolution per minute인데요. 무브와, 즉 부하가 걸려 있지 않은 공회전 상태에서 1분간 몇 번의 회전을 하느냐, 이게 RPM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토크와 뉴턴 미터가 있습니다. 최대 토크는 회전하면서 내는 힘, 즉 회전력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표기 방식은 Nm이라고 표기하고 얼마만큼의 힘으로 회전을 시키느냐, 이게 최대 토크가 되겠습니다. 전동 드릴이나 배터리를 이용하는 무선 드릴 혹은 회전을 하는 모든 공구의 재원표에는 이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뉴턴 미터에 대한 정의로는 돌림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SI 단위, 즉 국제 표준 단위로 1뉴턴 미터는 회전 축에서 1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직 방향으로 1뉴턴만큼의 힘을 가할 때의 양을 뜻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뭔 개소리야? 예를 들어 10뉴턴 미터라고 하면 약 1kg의 힘으로 회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능력이 있는데요. 재원표에 보시면 최대 작업 능력, 목재 23mm, 금속 13mm, 석재 27mm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업 가능한 부재의 두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날의 지름, 그러니까 최대 작업 능력이 목재 27mm다. 그러면 27mm의 직경을 뚫을 수 있는 날까지 사용 가능하다입니다. 그럼 28mm는 못 뚫느냐? 물론 뚫을 수 있겠지만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고 성능을 낼수 있는 한계치가 최대 작업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터리 해머드릴의 재원표에는 타격 세기, 줄이 나옵니다.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미터 움직이는 동안에 하는 일과 그 일로 환산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며 1와트의 전력을 1초간에 소비하는 일의 양과 같다. 영국의 물리학자 J.P. 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거다 필요 없고 1줄은 1뉴턴미터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팩트 렌치나 임팩트 드라이버를 보면 분당 타격수 IPM이 나옵니다. 1분 동안 몇 번의 타격을 가하느냐, 이것이 BPM, IPM인데요. 로터리 해머드렐의 BPM은 직접 타격을 가하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고, IPM은 기계 내부에서 임팩트를 주어서 강한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라 작동 방식은 다르지만 두 단위 모두 숫자가 높을수록 힘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형톱이나 각도 절단기 등톱 종류 제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최대 작업 능력 64mm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최대 작업 능력은 한 번에 잘리는 높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작업 능력이 64mm다 하면 두께 64mm 목재까지는 한 번에 잘리고 그 이상은 한 번에 자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내경이 있습니다. 내경은 톱날을 기계에 끼울 때 가운데 축에 끼워지는 구멍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요. 내경 19mm라고 하면 가운데에 뚫려 있는 구멍이 19mm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 재원표에 베벨각과 마이터각이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벨각도는 기계의 헤드 부분을 좌 또는 우로 넘겨서 경사 절단을 할수 있는 각도를 말하고요. 마이터각도는 기계의 작업판을 좌 또는 우로 돌려서 경사 절단을 할수 있는 각도입니다. 컷소나 직소에 나오는 분당 스트로크, SPM입니다. 이제는 딱 보시면 아시겠나요? SPM은 1분당 몇 번의 스트로크를 하느냐. 직소 같은 경우는 톱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하 운동을 하는데요. 톱날이 최대로 올라갔을 때부터 최대로 내려왔을 때가 1스트로크입니다. 예를 들어 3000SPM이다 하면 1분 동안 톱날이 상하로 3000번 움직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복 길이 또는 스트로크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톱날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컷소의 스트로크 길이가 20mm다 하면 톱날이 길이 20mm만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 대패의 재원표를 보시면 공급 속도 MPM이 있습니다. MPM은 미터 퍼 미니치의 약자로 1분당 부재가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4mpm이면 1분 동안 부재가 4m를 이동하는 속도로 대패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업등 밝기는 루멘 또는 럭스로 표시를 하는데요. LM은 루멘이라고 읽고 광속의 단위입니다. 보통 LED 조명에서 밝기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입니다. LX는 룩스 또는 럭스라고 읽고 1루멘의 광속으로 1제곱미터의 면을 일정하게 비추었을 때의 조도를 1럭스라고 합니다. 한낮의 태양 직사광은 대략 10만 럭스입니다. 예전에 쓰던 백열등 75와트짜리가 약 900에서 1000루멘 정도의 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진기나 청소기에 보면 최대 흡입력 KPa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KPa는 킬로파스칼이라고 읽고 압력의 단위인데요. 1킬로파스칼은 가로세로 1cm의 공간에 약 0.01kg의 압력이 가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21kPa이면 제곱센티미터당 0.21kg의 힘으로 흡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진 방수 등급 IP가 있습니다. IP는 국제 보호 등급의 약자인데요. 이 IP 등급은 전동공구, 무선공구 외에도 각종 전자제품 등의 재원표에도 나와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IP 등급의 표기 방법은 IP라는 문자 뒤에 두 개의 숫자와 두 개의 문자로 표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숫자까지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방진 보호 정도, 즉 먼지나 이물질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이고, 두 번째 숫자는 방수 보호 정도, 즉 물이나 액체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IP68 등급이라고 써 있다면 이는 완벽한 방진 방수 구조이므로 물속에서도 사용 가능한 정도의 완벽한 방수 방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레이저 레벨의 재원표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 635나노미터 1밀리와트 이하 이런 표현이 쓰여 있는데요. 635나노미터는 레이저 파장 값이고 빨간색 레이저를 말하는 겁니다. 빨간색 레이저는 보통 630에서 650 정도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린 레이저는 500에서 540 정도의 파장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밀리와트 이하는 LED 다이오드의 소비 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레이저를 사용하는 기기에는 레이저 등급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데요. 대부분 2등급일 것입니다. 레이저 등급은 크게 4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제품이 2등급이기 때문에 안전한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저를 직접적으로 장시간 쳐다보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광원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용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